하늘마저도 잔뜩 눈물을 머금은 것 같았던 4월 16일. 1년 전 오늘을 어떻게 잊을까요? 하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픔 못지않게 지난 1년간 잔인한 바다보다도 더 잔혹한 인간들이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더 큽니다. 오늘도 해외 순방 떠나기 전 유족들을 위로한다면서 정작 유족들이 잊지도 않은 핵목항을 찾으셨던 박근혜 대통령. 유족들이 그토록 바라는 시행령 폐기는 끝내 모른 척하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다짐들 속에서 홀로 노란 리본조차 달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불편해 보였던 건 제 기분 탓일까요?